오늘이 저희 집의 결혼 기념일 27주년입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양념 불고기 1kg에 9,99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은 500원, 새싹 490원, 고추는 1240원, 상추도 1240원. 이렇게 해서 13,460원을 주었습니다. 소불고기는 싸게 팔 때 미리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꺼낸 것입니다. 새로 샀습니다. 저는 이제 이 후라이팬은 좀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저희 딸이 도서관 근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밥을 먹어야 돼서 딸 먼저 밥을 주고 남편은 이따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유하고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고 또 장염이 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금식해야 되겠어요. 밥을 대접에 담고 위에 이 불고기를 얹어서 비벼 먹으면 불고기 덮밥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밥을 섞어서 볶아 먹게 되면 불고기 볶음밥이 되겠습니다. 그냥 밥 따로 먹고 이거 또 상추에다 싸서 먹으면 그냥 불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담지 않고 후라이팬 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야 고기를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새싹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위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싹은 맛이 쌉싸라고 씁쓸합니다. 우리 딸은 다 먹고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남편 것은 이렇게 또 다시 만들었는데요. 남편은 새싹을 얹으면 새싹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안 먹을 것 같아서 남편은 새싹을 얹지 않고 그냥 주겠습니다.